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, 그러니까 노화이면서 또그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와 말, 이렇게 모든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. 그래서 헬렌 켈러 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 위인전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.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16개월 만에 큰 병을 앓게 되었고, 그 병 때문에 결국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 정말 좋은 이렇게 과외 선생님, 가정교사 선생님이 오셨는데, 그 선생님이 썰리반 선생님이죠. 우리도 어려서 그 헬렌 켈러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책을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. 이 설리반 선생님은 이렇게 헬렌 켈러가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지만 지혜롭고 영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정자를 가르치고 또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이 입술을 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습시켜서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헬렌 켈러를 나중에 유명한 대학에 또 입학해서 졸업을 하게 되고, 또 책도 많이 또 이렇게 쓰고, 또이 헬렌 켈러가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까닭에 이 헬렌 켈러가 유명해지고, 또 정말 그 몸이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지도 못하지만 정말 보고 말하고 듣는 사람 못지않게 유명한 족적을 남기고 이 땅을 살다가 멋진 인물이 되었으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.